제가 생각해도 좀 운동지 뭐 게임을 안 하니까 뭐 어린 선수들은 뭐 게임도 해가면서 스트레스 풀고 하는데 저는 마트 돌아다니고 아이쇼핑 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그냥 홈플러스 가서 뭐 살 거 사고 저한테는 좀 그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훈이가 말한 것처럼 좀 재미없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각 코칭 스태프에서 이제 내려오는 지시사항들이나 뭐 이제 선수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이야기가 통하게끔 좀 잘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남이라는 색깔에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좀 타고난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깨 힘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메디슨 볼이라고 좀 검은색과 무거운 공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대학 시절부터 좀 던지면서 강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이 됐는데 예, 낮 경기 때는 뭐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저녁 경기 때는 좀 공을 수건으로 닦아야지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예. 일단 족저근막염이라는 부분이 치료를 뭐 엄청 더 신경 쓴다거나 뭐 그래서 낫는 부분이 아니고 좀 오랫동안 쉬어야지 낫는 부분이어서 전 소속팀에서 다쳤을 때는 좀 올해 한 두 달 정도를 거의 걷지를 못하고 통증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가지고 그렇게 훈련도 하고 경기도 뛰고 뭐 경기를 뛰면은 일단 엄청 발바닥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무조건 병원 가서 체외 충격파 맞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좀 뜨거운 물에 좀 지지고 풀어준 다음에 일주일 경기를 준비하는 거죠. 다시 고등학생 때 저 때는 이제 맨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딱딱했는데 그때 하필 호날두 선수가 나와서 무회전을 막 슈팅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한창 근력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새벽에 나가서 훈련한다고 몸도 안 풀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관절을 너무 심하게 썼던 거죠. 그래서 근력이 어느 정도 받쳐 좋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알았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근력 운동 이런 걸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수술을 총 4번을 했거든요. 근력이 좀 완성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공부도 해야 되고 좀 경험도 있어야 되고 자신만의 좀 루틴을 가져가면서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윤준현 선수가. 안녕하세요. 성남FC 서보민입니다. 이번에 제가 성남 대표로 K리그와 네이버 해피빈이 함께하는 미소년 부상 예방 캠페인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K리그 1 12개 구단의 대표 선수 모두가 미션에 성공하면 K리그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에게 스포츠 오리온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 다섯 번째 미션 수행자로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미션 도전! 준비! 시작! 5초 남았습니다. 4, 3, 2, 1, 땡! 여러분도 K리그의 굿액션에 동참해주세요. 네이버 해피빈 K리그 굿액션 페이지에서 응원의 댓글과
고통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한 모금함에 직접 기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피빈 K리그 굿 액션 페이지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친필 사인 유니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 서범인과 승나FC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공하고 정말 대단하네요. 차서범이 정말 대단하네요.